This instinctive exchange gradually helped the sick to recover and regain his health. 자, 이 본능적인 교환은 점진적으로 그 아픈 쌍둥이가 리커버, 자, 건강을 회복하고 그의 건강을 다시 얻는 걸 도와주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법적인 거는 오형식으로 쓰였으니까 목적 보호자를 투부정사로, 얘도 투부정사 연결인 거지. 또 빼버린 거고. 자, 이 본능적인 교환 했으니까 그래도 지시어니까 신경을 써야 되겠지. 이 앞에 이 본능적인 교환을 나타내는 진짜 뭐 교환 있을 테니까. The world can be a different and better place if while you are here you give of yourself. 자, 세상은 다를 수 있고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다. 자, 네가 이곳에 있는 동안 만약에 네가 give of oneself는 수거 정리를 하면 give of oneself는 이거는 뭐 헌신적으로 바치다 이런 뜻이니까 여기는 그냥 헌신하다 이런 뜻이. 자기 자신을 헌신적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헌신을 한다면 This concept became clear to Ajim one day when he was watching television at an airport terminal while waiting for a flight. 이 개념은 분명하게 되었다. Ajim에게 어느 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가 공항 터미널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을 때가 되겠죠. A priest was sharing a story about newborn twins. 이제서나 여기서 트윈스 있는데 트윈스가 등장하는 거야. 자, 한 성직자가 갓 태어난 쌍둥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자, 여기서 이제 문법 하나 나오네. One of whom was ill. 그들 중에 한 명이 아팠다. 그러겠지. 자, 이때 whom이 가리키는 거는 쌍둥이게 쌍둥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one of whom이 나와야 되지. one of them이 나와서는 돼야 돼? 안 되지. 이제 혼자서도 설명할 수 있어? 잠깐 보면 단수 모양으로 갈게. 자, 주어 동사 한 문장이 있고 and 주어 동사 and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some of them이 아니고 one of them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 이 부분이 주어가 되고 또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사가 참 잘 나왔어. 그치? 그런데 주어 동사 첫 문장 다음 이제 컴마를 찍는 순간 접속사가 날아가거든. 그럼 이제 뒷문장은 어떻게 돼야 돼? 접속사와 이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놈이 하나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 동시에 해줘야 되니까 them이 아니고 one of whom 이렇게 나와서 관계대명사가 나와줘야 되지. 오케이? 이때는 이렇게 대명사만 나와줘도 되고. 자, 왜냐?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해주기 때문에 그래. 저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간 거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주어 동사 스위치가 있어야 되잖아. 아, 원이니까 was인 거야. 자, 드디어 아픈 애도 등장했지. 아까 아픈 쌍둥이가 건강을 회복했다고 나왔으니까. The twins were in separate incubators. 그 쌍둥이들은 분리된 인큐베이터 속에 있었다. As per hospital rules. 자, 여기서 또 독특한 게 등장하지. As per는 무엇 무엇에 따라서 처음 등장하는 것 같아. 뭐에 따라 정리해야 돼. 자, 병원 규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쌍둥이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병원은 신생 아들을 따로따로 분리된 인큐베이터 속에 유지로 되어 있는 거야. 병원 규칙이. A nurse on the floor repeatedly suggested that the twins be kept together in one incubator. 자, 한 간호사.
바닥에 있던 한 간호사가 끊임없이 제안했다. 그 쌍둥이들은 하나의 인큐베이터 속에 캡트, 놓여져 있어야 된다고. 구워져야 된다고. The doctor finally agreed to try this. 자, 의사가 마침내, agreed 하면 to 부정사 나와야 되지. 이것에 동의했다. 즉, 쌍둥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 속에 놓는 걸 동의했다. 자, 그래야지 아까 뭐 exchange가 나오잖아. exchange. 자, when the twins were brought into contact with each other. 자, 그 쌍둥이들이, 자, 데려와졌을 때가 되겠지. 자, 서로서로를 contact with니까는 접촉할 수 있도록 데려와졌을 때, the health twins immediately put his arms around his sick brother. 자, 그 건강한 쌍둥이가 즉시 그의 팔을, 자, put around니까 두르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의 아픈 형제에게 팔을 둘렀다. 자, 여기서 이게 말하는 게 바로 this exchange. 자, 이 교환이 그 아픈 쌍둥이가 건강을 다시 회복하는 걸 도와줬다. 이렇게 나왔지. 그래서 the baby's family and the doctors witnessed the intangible force of love and the incredible power of giving. 그 아이의 가족과 이 의사들은 목격했다. 자, 이 사랑의 이 만질 수 없는 힘을, 그리고 자, 이거는 나눔의 놀라운 힘을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됐어. 답은 5번으로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나 요거가, 이거 이 사람이 지금 5번에서 문장을 빼간 거잖아. 빼간 거잖아. 그래서 이게 전체 이 척에 나왔어서 교과서 지문에 실려 있어. 이게 고딩 교과서에. 근데 그때는, 이렇게 여기에서는 거의 뭐 지금 나눔의 힘 정도로 주제가 몰아가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터치의 힘이야. 터치의 힘. 그 교과서에서 주제가 만지는 것의 힘.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아픈 아이를 서로 만져주니까는 건강을 회복했잖아. 그래서 나는 그 터치의 힘이 더 좋은데 여기서는 나눔의 힘으로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까 this exchange 있잖아. 이 교환, 본능적인 교환. 좀 생뚱맞긴 하지만, 왜 이걸 교환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지금 이게 하나 나오잖아. 나눔의 힘. 믿을 수 없는 나눔의 힘을 목격했다고 하잖아. 결론, 뭐,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나눔의 힘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준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 나눴다는 내용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 뒤에나 가가지고, 아, 그래서 this is change를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표현했구나. 한번 이렇게 팔 굴러준 걸 교환으로 표현하고 있잖아. 그럼 생뚱맞게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 뒷부분을 보면은 왜 this exchange로 표현했는지 조금 알수 있을 거예요.